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오, 누구도 빠르게 넘어갈 다르게 헤어치세요. 어반입니다. 복돌아, 뭐하냐 거기서? 자, 온 김에 인사 좀 해. 자, 복돌이도, 자, 복돌이도 랩좀 하자. 누구도 빠르게 넘어갈 다르게. 자, 복돌이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자에게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와우, 어반이 형, 믿고 있었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 유튜브를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던 사람이라면, 어반이 형. 어반이 형은 여자에게 짜잘하게 잘해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내가 했던 얘기랑 정면으로 대치되는 의견이기도 하거든. 근데 오늘 이 의견을 얘기하게 된게 뭐냐면, 사실 인간관계란 게 그래. 뭐 하나의 명확한 답이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뭐 지금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복돌이 지금 힘들어서 눈 감는 거 봐라. 그게 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게 사람 관계라는 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나는 내가 느끼는 게 남자보단 여자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 남자는 이제 크게 어렵다는 느낌이 잘 들진 않거든. 근데 여자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왜? 여자니까. 여자도 여자니까 여자를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왜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해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내 유튜브에 간간이 달리는 덧글이야. 한 번씩 보면 자기가 좋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자한테 잘해준다. 잘해주면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니면 그냥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손절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러 굳이 이렇게 좆까이 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해주는 게 마냥 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오랜만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이제 기버와 기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기버와 기버의 관계가 어떤 거냐 설명을 하자면, 애덤 그랜트가 했던 말이지. 그래서 인간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뭐 책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기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는 사람적이야.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매처는 그냥 개인주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테이커는 뭔가 착취하는 사람에 가까운 느낌이지. 근데 이걸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영업을 시켰거든. 기버와 매처와 테이커한테. 근데 영업 성과가 가장 안 좋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버가 나왔어. 근데 영업 성과가 가장 좋게 나온 사람은 그럼 누구였을까? 테이커였을까? 아니야. 기버가 나왔단 말이야. 이 이유는 되게 단순한 거여서, 기버가 누구한테 퍼졌느냐, 요게 따라서 갈리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착취하는 테이커한테 기버가 퍼졌을 때, 최악의 실적이 나왔지만, 근데, 기버가 기버한테 퍼졌을 때, 영업을 했을 때, 그때는 성과가 최고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선순환되는 시너지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여러분들이 되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정작 기버들의 특징은 자기가 뭘 해줘도 잘 기억을 못 하거든,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씨, 내가 털리고 있나? 내가 혹은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똑같은 기버끼리 만났을 때는 자기가 받은 것만 기억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여자한테 그냥 잘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잘해주다가 얘가 뭐 이제 거지같이 하면, 그러면 그때 손절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남녀 관계에선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지, 복돌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남녀 관계에선 처신이라는 게 내가 느끼기엔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처신은 남자로서의 처신에 가깝거든. 물론 각자가 각자대로 굴어야 되는 그런 뭔가 이제 입장마다 다른 게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처신이라는 게 있고, 그지? 남자친구일 땐또 남자친구의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남편이라면 남편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고, 남자친구면 남자친구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 그 선은 다른데, 근데 그게 절대로 잘해줘라 이걸로는 볼 수가 없거든. 이한 단어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인간관계란 건 되게 복잡하고, 때로는 되게 거지 같은 게 있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항상 그랬잖아.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뭔가 이제 나름대로 점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점수가 좀 후달려, 여자에 비해서. 그러면 백날 잘해줘 봤자 여자는 그거를
당연히 니가 놈이한테 잘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반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복잡하지만,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야? 강한 수컷을 강조하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강한 수컷으로서의 길을 지켜야 된다고 난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 가장 최근에 있던 예를 보면 내 친구 중에서 처신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자주 가는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중에서 내 중학교 친구인데 그 울산의 공업탑이 아니구나 법원사거리 쪽에 안경브라더스라는 친구가 있어. 안경집이라는 친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안경도 거기서 이제 들고 온 거란 말이야. 그냥 내 심심하면 가서 들고 오거든 나는 가서. 근데 그 친구가 덩치가 되게 커. 덩치 한 100kg 돼. 근데 걔가 나중에 복싱을 배웠더라고. 복싱을 배웠는데 와이프랑 같이 복싱을 배웠나 봐. 재밌었나 봐. 살도 잘 빠지고. 근데 이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회까지 나가게 된 거야.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가게 됐던 거야. 그래서 나름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돼. 근데 뭐 결승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뭐몇 강에서 두 번째 이기고 어떤 놈을 만났는데 젊은 놈이었어. 근데 걔가 싸움을 존나 잘하는 거래. 복싱을 존나 잘하는 거래. 그러니까 내 친구는 패고 싶은데 안 맞아. 때리면 다 피하고, 이 무슨 무장세계 패기처럼 오소이! 이러면서 다 피하고, 이렇게 다 패니까 못 이기는 거야. 맞는데, 근데 옆에선 자기 와이프하고 애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빠, 힘내! 오빠, 힘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야! 오빠 왜! 나가! 마시면서 하면서, 오빠 뭐라고? 나가라고! 애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오빠 왜? 그러니까 빨리 나가!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일화가 있어, 그게. 근데 내가 보면서도, 나라도 왠지 저러지 않았을까? 나라도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처신이란 게 분명히 있거든, 그게. 그래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면 어떤 경우도 가장은 가장의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거야. 뭐 불량배들한테 있더라도 불량배들한테 쌀 필요 없잖아. 맞으면 낑깝지도 되고 이득이잖아. 근데 그러더라도 너무 굴욕적으로 쳐맞으면 여자가 실망을 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 남자친구 이렇게 줏밥이었나?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도 여자친구한테 되게 짜잘하게 잘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짜잘하게 잘해주다 보면 그런 것들을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와.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걸 약한 사람의 표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런 면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는 고마운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선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이걸 끊어줘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를. 그런 선 같은 게 존재해. 그러니까 짜잘하게 잘해주면 좋지. 근데 그러다 보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개의 조수로 볼 때가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는 그걸 바로 끊어줘야 돼. 야, 죽고 싶나? 오빠 잘못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남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마냥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마냥 쉽지가 않아요. 그게 특히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여자는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 남자들끼리는 오히려 쉬워,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때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서로 잘해주고 고마워하고 이런 관계가 나이가 들면 남자들끼리는 형성되기가 쉽거든. 서로 있을 거다 지키고 매너 지키면서 가는 게 많은데 근데 연인 관계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게. 근데 이거는 막상 해봐야지만 알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저는 여전히 똑같아. 여자한테는 그냥 꾸준하게 짜잘하게 잘해줘. 짜잘하게 이쁘단 얘기 많이 해주고 아이고 우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뻐요 막 이러면서 이쁘단 얘기 좀 되게 좋아해. 칭찬 많이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여자한테 로맨스를 이렇게 꾸준히 채워줘. 짜잘하게라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자라면 굳이 값비싼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말 한마디 그런 걸 좋아하는 게또 여자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한번 이걸 터트려야 되는 구간이 또와. 그땐 걔가 질싸야 돼. 이게 내가 말한 남자로서의 처신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툭툭 건드린다거나 작게는 그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는 언제든지 너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서 이게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는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마냥 잘해주는 거는 답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남자들 보면 마냥 잘해주다 보면 남자들도 이제 별로 이상한 애가 아니라 내가 좀 쩌는구나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딱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 같은 거 보더라도 여자에 관련된 이런 속담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인간 휴먼 네이처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남녀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전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직접 대면해봐야지 알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만나봐. 만나보면 나중에 이거 뭐지?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느낄 때는 그꼭 고리를 반드시 끊어줘야 돼,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끊어주면 되냐? 딱 보고. 죽고 싶나? 이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으로서 아니면 남자친구로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처세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요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기버기버끼리 맞는 게 최선의 인간관계가 맞긴 맞는데, 근데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한 번씩 푸닥거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제법 많다는 거야. 물론 다 그렇던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